아줌마 낮에 너네 집에 가셨다던데 어떻게 됐어? 상상이 돼?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꼼짝을 못 하시더라. 그래서?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나 절대 안 들어오실 거래. 엄마 고집도 쇄심줄이야.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하더라. 난 아줌마 마음 이해할 것도 같아. 자식 낳아본 적은 없지만 너희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놓치신 거잖아. 거기다 고생도 많이 시켰고 나 같아도 용서 안 할 것 같아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.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헤어질 일은 없잖아. 그렇지? 어떻게 너는 모르는 게 없어. 누나가 네 걱정 많이 해. 걱정 마. 잘할 수 있어. 아, 우리 아버지 옛날에 트럭 운전한 거 알지? 어, 들었어. 그래서 아버지 면허 따시면 당장 대출 받아서 탑차부터 한 대 뽑아드리려고.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돈 필요하지 않아? 대출 알아봐야지. 내가 투자할까? 나 지난 5년간 알뜰하게 모았거든. 됐어. 누구 진짜 여자 덕에 사는 놈 만들라고. 너가 네 매니저인 거 잊었어?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벌고 자긴 나만 지켜주고. KBS